지난해 드라마를 통해 연기자로 변신했던 걸그룹 티아라의 함은정 양이 이번에는 스크린에 도전했는데요. 그녀의 색다른 변신 만나보시죠. 무더운 날씨에는 뭐니뭐니 해도 소름 돋는 공포영화가 제격. 곧 공포영화 시즌이 돌아오는데요. 올여름 그 첫 번째 문을 열게 된 영화 화이트. 이번 영화에서 티아라의 함은정 양과 가수 메이단이, 아이스크림 소녀 티아라 양 등이 아이돌 그룹 핑크돌스로 변신.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아이돌 무대 뒤에 숨겨진 잔혹한 비밀을 다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일단 굉장히 잘 되고 싶고 뜨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는 똑같고요. 예. 그래서 춤이나 노래에 욕심을 갖는 것도 비슷하고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동선도 살피게 되고 예. 질투도 있는 것도 비슷하지만 조금 더 공포스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. 좀 더 그런 게 더 과장돼서 더 표현이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예능과 드라마는 물론 이번 영화로 첫 주연까지 맡게 된 함은정 양. 티아라 멤버들의 특별한 응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. 티아라는 항상 뭐 저희의 나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각자들에게 네 정말 항상 응원해주고 너무나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또 효민이도 이제 영화 이제 또 공포영화를 촬영 이제 시작했고 지연이 같은 경우에도 고사 투 찍을 때 저희가 든든한 지연군이 됐었기 때문에 네, 이번 영화 화이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눴었어요. 그리고 눈에 띄는 또 한 명의 신예 스타, 올해로 드라마로 컴백한 아이스크림 소녀 티아라 양인데요. 첫 주연으로서는 영화가 아마 데뷔작 빼고는 처음일 거예요. 좀 감회가 새롭고 되게 그 큰 스크린에 제 얼굴이 비친다는 것도 되게 떨리고 뭔가 기대가 되게 많이 돼요. 그리고 현재 티아라로 활동 중인 은정 양과는 달리 영화 속에서 걸그룹으로 변신한 또 다른 배우들. 이번 영화를 통해 아이돌에 대해 새삼 느끼게 됐다는데요. 혼자이다 보면 굉장히 막 외롭고 다 뭐 인터뷰도 자기가 다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그룹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쉬고 싶을 때도 또 쉬고 재밌지? 네, 재밌고요. 또 이제 파트가 나눠지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또 재밌더라고요, 그냥. 네, 정말 재밌고 또 이제 그룹이다 보니까 넷이 협동도 잘 돼야 되고 이런 건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, 연습하면서. 네, 그러면서 더 친해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또 걸그룹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보니 촬영장에 남자 배우가 없어 아쉬웠다는 네 사람. 그렇다면 함께 연기하고 싶은 남자 배우 누굴까요? 저는 강동원 선배님? 정말 꼭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제가 강동원 선배님 얘기하려고 했는데 강동원 선배님이십니다. 똑같은 대답이 나올 줄 몰랐어요. 저도 강동원 선배님하고 촬영을 해보고 싶어요. 그래서 전우치나 초능력자나 뭐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부터 너무나 즐겁게 봐서 굉장히 연기도 잘하시고 연기적으로 많이 도움도 받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핑크돌즈 매니저로 강동원 선배님이 나오셨어야. 보통 많이 보고 있는 가수들의 이면 속에 있는 미스테리한 부분을 많이 풀어나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가 여름 영화 공포 영화 중에 첫 영화이기 때문에 네, 즐겁게 시원하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공포 영화로 첫 주연에 도전한 은정 양의 연기 기대하겠고요. 올여름을 오싹하게 할 새로운 공포 영화 화이트도 기대할게요. OBS 독특한 연예 뉴스 시청자 여러분, 저희 영화 6월 9일에 개봉합니다. 영화 화이트 화이팅!